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충전기랑 충전선,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선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아까 애플워치 충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애플워치 충전기인데 충전기가 없어요.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 충전기 있잖아요. 이게 꼭 있으셔야 합니다. 이게 있어야지만 애플워치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뒷면도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무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. 먼저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서 힘을 줘서 밀어주시면 이렇게 이게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열리거든요. 이거를 열면 여기다가 이 애플워치 충전기를 넣어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. 일단 얘를 이렇게 빼서 세워볼까요? 이렇게 세우고 선이 이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야 돼요.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선을 잘 빼주고요.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. 신기하다. 다음에 다시 여기로 손을 빼주시고 여기 있죠? 이 부분에 이 USB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.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연결해 주고 충전을 해볼까요? 이렇게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.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잘 됩니다.